이제 안 되겠어. 누구 건데 이거? 나 아는 사람. 여기 여기 걸려 있었대. 대체 그러다 안 들어갔다고? 어. 이거 빼고 나서 돌아가는데 시동이 안 돼. 이게 아마 이게 여기 나왔을 때 이거 안에서 나갔지, 그치? 응. 뜯어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아니, 내가 뜯은 거야. 아, 근데 우리 뚜껑만 거기다 누가 뜯은 거야, 그러면? 그거 갖다 가려온 거라고? 그래, 거기서 하지, 왜? 그랬단 말이야. 거기서 하면 되지, 왜, 일로 왔다? 헤드만 뜯어가지고 온 거잖아, 그냥. 아니, 그렇게 내가 여기 뜯은 거야. 거기서 이거 뜯었는데, 안 뜯어져갖고, 봤더니 이게 여기서 나왔대. 이제 벨트 걸려갖고 이게 안 들어갔었대야. 근데, 거기서 뭔 얘기를 했을 건데. 그죠? 뭐 안 된다든가, 뭐, 그러면. 이게 여기 안에서 거기 나왔으면 안에 엔진에서 뭔가 나왔던 얘기잖아, 이게. 그지? 개구리도 있는데 그러는 거. 개코 개콘데 그거 캔코 구보단데. 아예 자산 가지고 공사하고 있다고. 개코 이거 가지고 개코라 부르잖아 일명. 구규지 그 저기 주는 거 임대 주는 거. 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만든 아예 자체적으로 깎았네 키를 자체로. 그러네. 어이, 뚜껑 다 땄네, 여기 볼트?
다 풀렀, 형이 풀른 거야? 벨트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아유, 엄청 늘어나네, 벨트. 그리고 타이밍이 돌아서 늘어나가지고 지금.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한 칸 깃발이 하나 넘어갔어 지금. 타이밍 맞출 때 이제 여기 크랭크 여기가 이제 추가 맨 밑에 오게 요거를 안쪽에도 있는데 이거 여기 있는 거를 크랭크 밑에 오른쪽 요거를 맨 하사 딱 맨 밑으로 딱 6시 방향으로 오게 해서 맞추는데 이게 딱 일찍 12시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12시 넘어가 버렸다네. 위에 하사점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에 12시 방향에 와야 되는데 지금 한 칸이 일로 한 칸이 넘어가 버린 거지. 벨트가 늘어나 가지고 여기 거나 보다. 여기 부러졌네. 여기 거네.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우리 그 이거 시동줄 당기잖아요. 시동줄 당기면은 부드럽게 딸려 나오잖아. 네? 미쉬비시 엔진도 똑같아. 이거 미쉬비시 엔진도 달리 있고 있잖아. 엔진 거기도 보면 캠에도 걔도 캠에 이게 달려 있어요. 뭐냐면 우리 계양 거나 이런 거 보면 엄청 뻑뻑하잖아, 대형 엔진.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때 땡길, 시동을 땡길 때 평상시 이렇게 지금 스프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손으로 땡겨 그 회전력으로는 이게 웨이트 역할을 하는 거, 시동, 원심력으로 해가지고, 시동이 열리면 이게 쫙 퍼져버려, 이렇게 원심력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치. 얘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 민자가 돼버린다고, 여기가. 민자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시동이 걸렸을 때는 얘가 민자가 되는 거. 이렇게 원심력이 펴져가지고 이렇게 펴져 시동이 걸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부드럽게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니콜 손으로 당겼을 때 그 속도로는 얘가 펴지질 않아. 펴지질 않아. 그냥 이 상태였기 때문에 요게 가면서 배기밸브를 건드려요. 밸브. 그 밸브를 건드리는 거야. 가서 배기밸브. 그러면 압축 순간에 밸브가 얘로 인해 가지고 그 압축 순간에 살짝 열려. 그러면은 그 압축이 빠져버리잖아. 배기에. 그 원리로 인해 가지고 속도가 우리 힘 안 받고 돌리는 거지. 근데 대신에 이제 그때 쇠동을 딱 걸리면은 얘가 팍 터져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압축이 확 걸리는 거야. 근데 이게 빠져가지고 지금 벨트 갈고 벨트 갈고 얘도 갈아야겠다. 이거 저거 빠지네. 그러니까 아예 벨트 이걸 같이 세트로 벨트하고 약간 세트로 갈아야겠다. 얘도 유격이 생겨서 그러나 보다. 여기가 고무가 플라스틱이 그 갈리기도 보면은 배기 밸브가 이렇게 열려요. 미시미시게 그래요. 그거 그냥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무슨 처음 봤대. 이거 빼버리잖아요? 이거 빼버리잖아? 압축 존나 세 이거. 진짜요. 그 미시미시 거였잖아. 이거 빼버리잖아? 테스트 해봤어. 빼가지고 해봤는데, 대한 것보다 압축 더 세. 안 딸려나 봐, 그냥. 바닥바닥바닥 한다니까. 빼봤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 뭐, 니콜 스타터가 틀려가지고 뭐, 압축이, 이게 부드럽게 떼게진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본인은 원래 그게 되고, 이게 그 역할을 해야지. 네. 그런 거예요. 요새 미시비시 엔진이고 다 이렇게 달려나, 밖에 나와. 시동이 안 걸릴 땐, 손으로 당겼을 때는 요 상태로 있다가, 시동이 확 걸리면 RPM이 한, 800rpm 뭐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면은 이게 원심력으로 인해가지고 바깥에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는 습성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정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주문하고 벨트 주문하고 그럼 되네. 뭐 피스톤은 뭐 열어볼 필요도 없고 이거 살짝만 떼가지고 점만 빼가지고 피스톤도 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끼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빼보겠습니다. 살짝 먹긴 먹었는데 반대편은 보자. 여기도 살짝 먹긴 먹었는데 링구도 지금 링구가 한쪽 방향으로 좀 몰려 있고 한쪽 방향 몰려 있고 이 반대편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몰려 있고 피스톤도 약간 먹었어요. 근데 이걸 빼바로 사포로 고운 걸로 살짝 갈아가지고 피스톤은 내비두고 여기를 살짝 갈아서
라이너 쪽을 살짝 달아가지고 조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1번에 11시 방향, 11시 방향 놓고 2번 링을 5시 방향. 아니 그거는 805도 어디 가 기다리는 거 같지? 예예. 혹시? 예. 최고가 다 똑같아. 이씨 두께가 틀리네. 013하고 053하고 003이 약간 더 두껍습니다. 013은 얇고 길이는 맞는 것 같은데 두께 차이인 것 같아요. 기아는 이거
요 화살표 마크 여기야 6시 방향 요 볼트짜리랑 일직선 대기하고 안에 위에 캠층 마크 12시 방향 위에 하면 6시 오면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핀을 밸브 조정은 12시 방향에 놓고 예? 종수 좀. 그거 만져봐봐. 아, 보이는구나. 얘 지킬 거야? 그건 뭐야? 예. 야, 뭐 이런 게 들어가? SD 가져갔는데. 가져오셨다고? 예. 가져가라고 전화해 와가지고. 예, 예, 가져오셨습니다.
새끼야, 내 것도 이렇게 고쳤어. 다 고칠 수 있는 건데, 내 삐리비. 너, 그럴 수가 있는 거? 누가 보면 오해해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뜯어봤다고? 그럼요. 너무 까고 있네. 나는 이제 넘기기에는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새끼야 다 내필이야. 누가 내필이야? 이런 새끼. 당장 예치고 두 개 내필이야. 달리기, 프랙팝, 뭐. 그 나쁜 놈이네, 다 하다 그러고. 나빠도 보통 나쁜 새끼야, 이씨. 선생님, 우리 차지. 아, 나도 이런 사나. 정상적인 거 좀 써요. 고물만 쓰지 말고. 아, 옛날엔 나 정상적인 거 썼지. 씨발, 니가 내 뒤에서 그러지. 야, 이게 맛있어서 안 하고. 네? 아이, 이거 있으세요? 왜 이렇게 지 걸 쳐다보지? 왜 내가 먹는 걸 쳐다보고 있어? 이게 누가 봐도 더 낫다. 그러네. 싫어. 뭐? 이 싫어. 이거 싫어? 응.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럼. 아, 일도 못하게 야식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 두둥무 새끼, 이거. 이빨은 안 아프네? 안 아파요.
쌈은 어디 갔어? 뭐 가지를? 응? 뭐 가지를? 나오는구나. 아, 그 밑에 달린 거구나. 됐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어. 걸 것인가 말 것인가. 아 이런 시야. 어? 어? 아이씨.